어디요? 그 뭐야 성게 알 거기 많이, 많이 나오는 거 거기 성게 덕후네 성게알 성게알 덕후네 성게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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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성으로 나와 근데 제가... 오빠가 제일 연예인병 걸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연예인병 아예 없으시던데 난 진짜 아예 없다니까 아니 근데 오빠가 너무 되게 너무 좋으신 게 사실 그날 재준이가 그래서 녹화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제주도 간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오빠한테 안성하고 와이프랑 여행차 가는데 형님 집으로 갈게요 일단 아니 진짜 싸우는데 우리 집에 왜 오냐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만난다니까 안 만난다니까 뭐 금요일날 내가 안 갈 거야 네 급할지 손절 손절 전화번호도 몰랐어 어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호텔 거의 앞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길거리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준호 선배한테 지금 재훈이 형이 너네 봤다고 빨리 연락하라고 진짜? 연락하지 말라고 진짜? 근데 형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뭐, 네. 야 여기 기내하고 뚱뚱하네 얘들 같은 거야? 기내하고 뚱뚱하네 얘들 같은 거야? 이런 사람이 없거든 커플 중에 기내하고 뚱뚱하네 아니 왜냐면 제가 또 평소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오빠가 그때 같이 술 마시고 저 오빠 집까지 갔었어요 아 집까지 아 집까지 네 그래서 그렇지.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왜? 노래를 불러요? 아니 거기 노래를 불러요? 아니 거기 스피커가 있어 아니 노래를 뭘 불러줬어요? 아니, 뭐였지? 뭐 트로트였는데? 영상도 있는데 여기? 영상이 찍었어? 영상이 있어? 재수씨 네? 그걸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영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디오만 들려줘봐 오디오만 오디오만요? 아니 술에 취해서 한 업됐는지 안 업됐는지 기분 좋아서 알아서 부르신 거 아니야? 씁쓸한 건지 진짜? 집에서 모자도 안 벗었어. 연예인병 걸려서. 연예인병. 지금 이 영상을 이분이 벗고 웃고 있어요. 이분이 벗고 웃고 있어요. 아 뒤에는 남편 사진 이분이 보고 행복한 아, 난 행복한 삶이다 난 다 가졌다 진짜 아니 왜냐면 제가 진짜 너무 찐팬이고 상상 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로 오빠를 좋아했냐면 진짜 오빠 결혼했을 때 제가 울었어요 제가 울었어요 왜냐면 그 끝이 너무 보이니까 왜냐면 그 끝이 너무 보이니까 아 노드 약간 아 노드 약간 신기가 있구나 아니 그 정도로 나는 오빠 진짜 옛날에 기무라 타쿠야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왁스 아, 왁스 광고 그 광고에서 어 왁스 그, 광고 근데 지금은 김무스 느낌 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 세 분이 여기 오늘 온 이유가 있다고 해요 어? 여기를 찾은 이유가 뭔데? 아, 재훈이 형한테? 아 진짜? 맞아 너무 억울해서 어?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 사과를 받아야겠다 뭘... 돌싱포맨에서 제일 차롭고 말 안 듣는 공식 금쪽이 한 명 탁재훈 형한테 형한테 정말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대 야 이 게임을 왜? 야 네가 이 게임을 왜? 야 대박 어딨어? 박수 안 떠? 형한테 정말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대 쪽이. 자 그럼 우리 공식 금쪽이 재훈이 형한테 어떤 사과를 받고 싶어요, 은이 형 씨? 아 재준 오빠가 이제 돌싱포맨 녹화를 하고 아 한 번 녹화했었죠. 예. 네. 그 내가 많이 좀 살려줬는데. 네. 살려. 한 사람을 죽이셨던데. 한 사람을 죽이셨던데. 지금 약간 삐 소리
삐 소리 나거든요. 그건 진짜 찐 고민인데 지금 키스를 한 지가 한 10년 돼가지고 네 고민을 그렇게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. 뭐요? 이제 지금 먹고 살 고민을 해야지 지금 무슨 키스 고민이라고. 제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.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. 아니, 아니 무슨 아카데미야? 어? 나도 할 만큼 했는데. 고양을 하자면 대리모욕죄를 고발을 하겠다. 네. 대리모욕죄? 그래도 재준 오빠가 이제 얘는 한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이제 새싹을 들여밟는 느낌이더라고요. 뭐 재훈이 형이 영 뭐 그런 홍트 같은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여기 돌싱폼에 거의 마당놀이보다 더 큰 거의 마당놀이보다 더 큰 거기 가서 정신 바싹 차려라 그거가. 박재훈 형이 장난 아니다. 거의 저승사자 느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뭐 상대적으로 속상한 거는 이제 장소까지 제공했는데 이제 아, 자기 집이었지. 자기 집인데 자기 마치 집이었는데. 되게 타인 그 남의 집에 간 것처럼 아, 계속 겉도는 모습이 아,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집까지 옮기려고 그랬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첫 녹화였는데 남의 네. 집에서. 네,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여기가 재준이 집이다. 그러면서 이거 새로 산 거다 작아다. 그러니까 재훈이 오빠가 네가 왜? 네가 왜? 이랬다고 하더라고. 또 약간 재준이가 내가 재준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견제되는 그 멘트를 안 했다면 예, 예. 재준이께 편집돼서 나가더라도 네. 정말 밋밋했을 거야. 살려준 거다. 오히려 재준이를 내가 더 돋보이게. 네. 우리하고도 미우새에서 준호하고 나하고 그때 소금물 먹었던 거 그거 그 인별그램에서 완전 난리 났었잖아요. 그 짤이 너무 재밌다고. 그때 시청률 높았어. 시청률이 올라갔고. 미우새하고 여기는 네.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야. 근데 여기서 거기서 그 살점 떼서 만든 거 아니에요, 여기서? 그 살점 떼서 만든 거 아니에요, 여기서? 살점 떼서? 뭐 딱쟁이, 잠깐! 딱쟁이! 잠깐, 지금까지 표현한 것 중에 가장 뭔가 가슴이 와닿는데 살점 떼어서 만든? 살점 떼어가지고 만든, 갈비뼈 하나 떼어서 만든 느낌 아니냐고요. 아니야, 내가 정확히 말하면 재준이는 너무 착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안 어울려. 안 어울려. 그럼 이 형은 상처받은 적 있어? 예능하다가? 맞아. 나는 상처받아도 그걸 이제 예능이니까 이제 혼을 털어버리지. 못 돼서 좋겠다. 못 돼서 좋겠다. 잘 났어, 정말. 그러니까 어쨌든 매를 주고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또 그치, 맛있는 그래. 근데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 제주도에서 왜 아는 척을 하신 거예요? 원래 쌩깔 수도 있었잖아요. 아니. 혹시 네. 어디 가서 그 식당 갔었어요? 식당 갔었고 거기 가서 사인해줘서 밥 먹고 사인해줬어 안 했어? 쨍하고 사인해줬어 안 했어? 쨍하고 했어. 사인했어요. 사인했어요. 너 혹시 그 식당 갔어? 어디요? 그 뭐야 성게 알 고기 많이 나오는 거 고기 성게 성게알 성게 성게알 성게알 대접으로 나오는 거 성게알 대접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더 웃긴 건 저희가 성게알을 먹으러 다른 식당에 가고 있었는데 유턴하라고 해가지고 그건 거예요. 그러면 그날 뽀찌를 받고 고마워서 노래를 불러준 거네. 노래를 불러준 거네. 진짜 최악이다 최악. 축하 공연해 준 거네. 진짜 리사이틀처럼. 그럼. 와, 아니 그럼 뭐 어쨌든 근데 네. 내 입장에서는 재훈이 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뜻함이 조금씩 묻어 있긴 했었어. 근데 이제 재준이가 딱 두 번 외쳤거든. 꽁트 하지 말라고 막 혼낼 때는 뭐 이거 아카데미에 뭐 아니 무슨 아카데미야? 그러고 바로 그거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포인트가 그런 멘트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야. 그래서 방송에서 걔가 재밌는 애로 나온 거야. 그리고 두 번째 또 억울할 때는 꽁트로 막 재밌을 때 안 움직일 때는 뭐 여기서 연극이라도 해드려 막 이래서 아니 꽁트 싫어한다면서 제일 좋아하네. 꽁트 매니아네 거의 뭐 여기서 연극을 해드려야 돼.
그것도 끄집어낸 거다. 그렇죠. 컨셉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 재준이의 캐릭터를. 그걸 오빠가 내다봤다. 캐릭터를. 그걸 오빠가 내다봤다고요? 내다봤죠. 오빠 인생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. 저기 예전에 팬이었 때문에 오늘 최악을 한 다섯 번 한 거 같아요. 저는 진짜 성계불학 같은 사람은 너무... 싫어. 성계 광고 들어올 것 같은데? 아니 근데